안 나와. 기타가 안 나와. 이 타이밍엔 리드는 칠 타이밍인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. 기타나무숲 안쌤입니다. 가끔 뭐 쇼츠나 릴스 이런 거 보면은 챌린지가 되게 많죠. 또 가끔 뭐 댄스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신기하네, 멋있네 뭐 이러면서 보거든요. 노래가 좀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. 약간 J-POP스럽기도 하고 노래 가사는 한국어더라고요. 검색을 좀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멜론 차트에서 한동안 1등도 했더라고요. 나만 몰랐어. 제목이 좀 길던데?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? 요새 노래 제목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게 MG 스타일인가? 풀 버전을 검색해서 들어봤죠. 듣는데 이제 좀 기타가 나올 타이밍이네. 그러고 있는데 안 나와. 기타가 안 나와. 리듬 칠 공간이 좀 많이 나오는데? 이 타이밍엔 리듬 칠 타이밍인 것 같은데? 근데 안 나와요. 좀 흥미롭군요. 후렴구에는 많이 나오겠지. 했는데 안 나와.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? 그래서 오늘 한번 기타 있는 버전으로 한번 쳐볼 예정입니다. 편안하게. 나만 편한가? 오늘 쳐볼 기타는 와인입니다. 오늘 쳐볼 기타는 데임 S300 모델입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멋있죠? 색이 엄청 화려하죠? 보라보라하고 총 색상이 4가지로 출시가 됩니다. 항상 디자인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디자인 커트라인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알니코 픽업에 스테인레스 프렛이라서 내구성도 좋고요. 연주를 좀 해보니까 넥감이 상당히 얇습니다. 아마 손 좀 작으신 분들이 좀 편하게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뭐 손이 크더라도 뭐 연주한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. 헤드 쪽에도 좀 뭔가 좀 빠딱빠딱하게 좀 고급진 느낌이 있습니다. 소리는 한번 들어보시고요. 그럼 연주 시작!